교과서엔 없는 2% 역사 이야기. 디지털 교과서 56쪽을 보면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오늘의 숨은 2% 역사 이야기는 이 정몽주와 이방원 이야기입니다. 위화도 회군의 성공에 권력을 잡은 이성계는 한날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상을 입은 이성계는 개경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병란도라는 곳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몽주는 이성계가 없는 틈을 타 정도전과 급진 개혁파를 처리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급히 아버지를 개경으로 모셔옵니다. 이 때문에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몽주는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몸을 다친 이성계와 이야기를 나눌 겸 직접 이성계의 집에 병문안을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성계는 평소 아들 이방원에게 정몽주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뛰어난 학자이므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성계와 정몽주가 이야기 나누는 것을 지켜보던 이방원은 정몽주를 믿지 못하여 그를 시험해보기로 합니다. 이방원은 달 아래 본인의 마음을 담아 정몽주에게 시를 읊어줍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듯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같이 누리리라. 이 시를 들은 정몽주는 본인의 마음을 담은 답시를 읽어주게 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누가 뭐래도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정몽주의 뜻을 안 이방원은 정몽주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방원은 우리 편이 될 수 없다면 그를 제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돌아가는 정몽주의 뒤로 자객을 보내 선죽교에서 죽이게 됩니다. 결국 끝까지 고려를 지키려 노력했던 마지막 충신 정몽주는 죽게 됩니다. 선죽교의 원래 이름은 선지교였는데 정몽주가 죽은 자리에 붉은 대나무가 자라났다고 하여 선죽교로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죽교의 죽, 대나무는 예로부터 절개, 곧은 마음을 상징하였거든요. 꼭두각시였던 공양왕은 힘없이 물러나게 되며 500년 역사의 고려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성계가 왕위를 물려받아 새로운 나라 조선이 시작되게 됩니다.